크리스 취미생활.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저는 어김없이 캠핑장으로 가고 있어요. 보통 제가 수요일 목요일 날 캠핑장 가는데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오늘 목적지는 저번에 제가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던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여울지 숲속 캠핑장이라는 곳에 방문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갔을 때 너무 예쁜 사이트가 또 보여서 그쪽에 텐트를 쳐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너무 더워요. 그때 캠핑을 한 뒤로 한 2주 지난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더워요. 거의 30도가 된 것 같아서 요즘엔 이렇게 맥주를 테이크아웃 하고 있어요. 이거는 스탠리 그라울러라는 제품인데 1.9리터 제품이라 맥주를 생맥주를 바로 담고 뚜껑을 담으면 가스까지 테이크아웃 할 수 있어서 캠핑장에서 피칭하고 마시면 기가 막혀요. 혹시나 이 캠핑장 오실 분들은 저기 블루스모크라고 캠핑장에서 5분 거리에 이런 호프집이 있어요. 안에 뭐 바베큐 전문점인데 생맥주 여기서 테이크아웃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캠핑장에서 뵐게요.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숲으로 둘러싸인 P3번인가? 4번 둘 중에 하나를 잡아서 캠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위쪽에서 안쪽 B9번이란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다행히 제 옆쪽에 아무도 없다 라고 하시네요. 지금 체크인을 하고 이제 피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B9번. 신기한 게 정말 더웠거든요. 여기 오자마자 바람이 차가워요. 오늘은 새 텐트 들고 왔어요. 미니멀웍스의 V하우스 라지란 제품인데 탄 색깔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브 그린 카키색을 좋아해서 이 색을 픽했습니다. 올 여름에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겨울에도 써먹기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바로 피칭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어떤 파츠인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콜대 그리고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이 폴, 팩, 그리고 스킨이 있어요. 텐트 설영이 끝났어요. 아, 덥다. 암만 숲속이라도 더운 건 더운 거예요. 일단 이 텐트의 크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키가 180. 이 텐트는 제 키보다 훨씬 크죠.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이 텐트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 무거워. 이 팩을 여기 꽂아놓고 썼더니 무겁네요. 이 앞뒤 공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용하죠. 근데 탈부착이 돼요. 어떻게 유용하냐? 일단은 그거를 보여드리려면 실내를 보여드려야 돼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앞뒤 좌우로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쉘터 중에선 개방성이 가장 우수한 텐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문을 개방하고 이렇게 안에 들어오시면 끄트머리 공간이 있잖아요. 이 끄트머리 공간 같은 경우는 물건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짜투리 공간이 되겠죠. 보시면은 얘도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물건을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덥다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을 떼어낼 거예요. 아까 박았던 팩은 일부러 살살 박아놨죠. 그래서 하고 아까 구성품 중에 남아있던 가방 있죠? 그거는 폴대 가방이 아니라 이렇게 탈거려면 메쉬가 돼서 가려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메꿔줄 수 있는 다른 파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커튼식으로 개폐가 돼요. 보시는 것처럼 메쉬가 뻥 뚫려 있어서 바람이 정말 잘 들어와요. 이런 쉘터류 중에 이렇게 개방감이 좋은 텐트는 이 텐트가 유일무이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겨울에는 좌우에 여유 공간을 둬서 짐을 좀 더 안쪽에 들여놓을 수 있고, 여름엔 이렇게 앞뒤 좌우를 개방해서 메쉬 쉘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텐트를 구매했습니다. 이 텐트 가격이 정확히 얼마더라? 148만 원인가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실내 같은 경우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 같은 경우는 뭐 딱히 특이한 점은 없어요. 다른 텐트 같은 경우는 이런 터널형 텐트는 좌우 문 같은 게 메쉬로 열리더라도 한 요 정도는 잘려요. 요 정도만 메쉬로 돼 있는데 얘는 전체라서 마음에 들고, 천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픈해서 얘를 세워주면 환풍구가 생기죠. 그리고 닫아주면 끝. 여기도 여름철에 아무래도 비가 오고 그러면 결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환기를 해주면은 결로가 덜 생겨요. 그리고 봤을 때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이런 고리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하반기쯤 이너 텐트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너 텐트 체결용 고리인 것 같아요. 보통 이 텐트를 사용하신 분들은 1, 2인용 작은 텐트를 안에 두시고 이너로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아, 힘들다. 자, 그러면 마저 세팅을 이어갈게요. 텐트 리뷰는 여기까지. 이 제품은 여기 마개 있잖아요. 이 마개를 끝까지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닫아주시면 절대 바람이 안 빠져요. 그리고 바람 넣으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도 딱딱해질 정도로 넣어주셔야 쫀쫀하게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습기를 막아줄 양모 이불. 제 최애템. 그리고 크리스피 바바 양모 침낭. 딱 이렇게 양모 세트를 해주시면 여름에도 비가 아무리 와도 뽀송뽀송하게 잘 수가 있어요.
목욕지 세팅은 다 끝났는데 저녁 때 불멍한 사이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대다 진짜 힘들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오늘이 제일 힘들었어요. 더우니까 대충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여드리고 맥주 한잔하고 쉴게요. 일단 미니멀럭스 V하우스 라지를 개방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밖에 같은 경우는 이따 불멍을 하면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스노우피크 파일 드라이버란 거치대고요. 이거는 유니프레임 ULX 랜턴, 그리고 요거는 스노우피크 로우체어, 요거는 세컨드 스텝이란에서 나오는 원액션 테이블이란 스테인리스 화로대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화로대는 유니프레임 파이어 그릴, 그리고 전용 행어 따로 구매를 한 거고요. 이렇게 거치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매달아서 더치 오븐 같은 걸 매달아서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처하이크 에어 침대 네이처하이크 양모 이불 깔아줬고요. 그리고 크리스피 바바 이불, 요거는 에버레스트 베개, 스노우피크 셸프 컨테이너, 그리고 선반, 그리고 랜턴들, 밑에는 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캠핑분 렉이에요. 추가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쌓아줬고요. 그 밑에는 메쉬망 걸어줘서 설거지 그릇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위에는 또 전용 선반을 거치해줘서 이렇게 시에라컵을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저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건 스테인리스 제품을 만드는 JBJ라는 리빙 용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렉이랑 전용 행어를 따로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단점은 저 위에 행어가 폴딩이 안 돼서 부피를 많이 차지한다는 거. 요거는 유니프레임 버너고요. 요거는 키친테이블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입식으로 세팅을 했고요. 요거는 알피쿨 냉장고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이 두 개라서 이쪽은 냉동고, 이쪽은 냉장고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쪽은 영하 10도, 지금은 영하 5도로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아이스크림도 집에서부터 갖고 왔고, 얼음은, 얼음이 아니라 물인데 얼어버렸네요. 45리터 짜리인데 이렇게 2리터 짜리 물도 얼고 있네요. 오늘 먹을 양식들. 자, 어우, 생맥 타임. 이게 맥주 전용 그라울러인데 여실 때 조심하세요. 가스 뻥 터져요. 난 생맥주가 가득합니다. 한 잔만. 요것도 스탠리 거예요. 스탠리 비어파인트란 제품인데 진공 이중으로 진공 단열이 돼 있어서 겉엔 안 뜨겁고 안 차가워요. 근데 안에가 되게 시원하죠. 생맥을 여기에 먹으면 딱. 숲속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시원한데. 청량해. 어우, 좋다. 이제 여기 왔으니까 산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후.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돼서 지금 시간 7시거든요. 아직 해가 길어서 이렇게 밝아 보이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오늘 밥은 숯불에다가 저한테 안주류 음식을 협찬해 주신 이렇게 한 잔에 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서 맛보기 세트라고 이렇게 다섯 가지나 보내주셨는데 요거를 숯불에 데펴 먹으면서 술 한잔 할 생각입니다. 그 전에 이제 곁들여서 먹을 비빔면을 좀 미리 해놓으려고 해요. 확실히 이렇게 입식으로 해놓으니까 편해요. 이렇게 죽으라서 요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또 실내 세팅을 해놓으니까 바람에 영향이 없어서 물이 벌써 끓고 있어요. 편하다. 그리고 제 저녁을 함께 해줄 밥 막걸리. 느낌 아니까? 비빔면이랑 먹을 만한 메뉴를 먼저 올려줄게요. 저는 직화 닭 오돌뼈 요 제품부터 구워줄 거예요.
사실 이 제품은 그냥 전자레인지에 비닐 안 뜯고 2분 30초 돌리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캠핑장마다 전자레인지에서 다 있잖아요. 그렇게 드셔도 되지만 저는 직화가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철판에 거질 겁니다. 우와, 닭발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닭발도 같이 구워줄게요. 사실 이 화로대 전용 팬도 있는데 이렇게 해먹고 싶었어요. 아까 비벼놓은 비빔면, 얘를 올려서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안주가 아니라 숯에 구운 것처럼, 전 철판에 구웠잖아요. 얘 자체가 조리식품인데 분량이 엄청나요. 맛있다. 안주를 이렇게 들어서 치지는 건 신의 한 수. 그 사이에 얘는 보이나요? 좋다. 기가 막히죠. 부덕부덕 치즈를 싹 감아서 맛있어. 일단은 긁어서 바로 다른 애를 올려줄게요. 볼 항정구이로 가볼게요. 이번엔 돼지. 딱 들어가네. 딱 기가 막히네. 네, 여기 딱 맞네요. 건배. 너무 맛있다. 이거 하려고 캠핑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조금 더 더워지면 이제 불멍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큰 화로 된 열량이 세니까. 미리 아까 샤워를 다 해놓길 잘한 것 같아요. 다 씻어놓고 저녁도 먹고 설거지도 다 했습니다. 불멍도 좀 즐기다가 이제 10시거든요. 조금 더 놀다 들어올까 했는데 밖에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불을 미리 꺼놓고 안에 밖에 있던 테이블도 다 치웠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90%다 라고 하네요. 이번 달만 우중 캠핑 세 번째인데 내일 비가 올까봐 밖에 있는 거 싹 다 치워놨고요. 내일 일부러 타프를 안 쳤어요. 타프가 없이
이 텐트가 젖으면 이 텐트만 싹 걷어서 가려고 생각 중이고요. 안에 있는 물건들은 호다닥 챙겨서 차에 넣어놓고 갈 생각이에요. 내일 아침엔 냉면 끓여 먹을 건데 만약에 비가 정말로 온다 그러면은 안 먹고 그냥 바로 챙겨서 집에 갈 생각이에요. 지금 되게 어둡지 않아요? 요즘은 이렇게 숲속에 가면 조도를 일부러 낮춰서 밤을 지새고 있어요. 왜냐면 조도가 밝으면 벌레들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8시인데 오늘 한 11시부터 비가 온다라고 해요. 다행히 아직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빛나자마자 짐부터 좀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깥 공기 맡아야지. 뭐지? 밤새 이게 빠싸졌나? 침실부터 좀 치울게요. 집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 허기짐은 달래고 가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철수해야지. 빨리 집에 가야지. 샀습니다. 다 했어요. 얼음을 먹고 저에게 남은 유일한 양식. 아, 좋다. 아. 제가 비 오면은 이렇게 찍고 있어요. 삼각대에다가 우산을 거치하는 우산 거치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방패로 찍고 있죠. 땀이 막 비 오듯이 오는 건 아닌데 계속 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1박 2일 캠핑을 마치고 갑니다. 정말 완벽할 뻔했는데 마지막에 비가 와서. 그래도 저 정도 비 온 거는 스킨만 집에 널어놓으면 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거치.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있으니까 인스타 하신 분은 꼭 팔로우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아디오스.
I'm good. I've been trying to tell you in the most polite way.